자원인 블라즈 출신 공격수 크리장의 활약의 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와사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출신 용병 주앙슈미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기점으로 전방 투톱 자원인 보너하고 야마다에게 킬패스를 공급해주며 이번 경기 상대인 산둥의 수비 진영을 공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야마네의 활약의 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산둥의 공격 퍼포먼스를 가와사키 수비진들이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벨라이니를 앞세운 타점 높은 부스트 플레이에 가와사키 수비진들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산둥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배팅 산둥 승 2.5 오버. 원주DB 강상재와 위디를 앞세워 손호에 승리했습니다. 높이가 좋은 우누아쿠의 손호를 맞이했기에 김주성 감독이 장신의 제프 위디를 선발로 내보냈는데 15점 14리바운드 2블록으로 활약했고 강상재가 3점 슛 3개 포함 20점을 기록했습니다. 알바노가 4점에 그쳤음에도 90점 가까이 뽑아내는 등 활약도 여전했습니다. 서울SK 지난 주말 백투백 경기를 모두 쓸어담고 다시 1위 추격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1위를 주중에시게 했는데 그로 인해 리그에서 힘을 모두 쓸 수 있었습니다. 후반 상대로 3점을 5개나 터뜨리며 30득점을 몰아친 원이 외에도 5세근이 활약했습니다. 코멘트 원주TV의 승리를 봅니다. 서울SK는 원희가 위디와 루슨 상대로 다른 공략법으로 경기에 임하며 득점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이 아니라 해도 강상재와 김종규 등이 경기 내내 높이로 원희를 막을 TV 상대로 구전이 예상됩니다. 우재현을 수비로 괴롭힐 김양영과 박인웅이 있고 루슨이 득점을 이끌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원주TV 승 163.5 오버. 서울삼성 지난 1위에 SK 상대로 전반에 동점으로 만드는 등 선전했지만 3쿼터 상대의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원희 상대로 굴 밑에서도 피해 우위를 가져간 쿠폰이 28점 심리바운드로 활약했고 이정현이 다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최근 부진하던 모습을 드러내며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 중입니다. 정관장 지난 주말 백투백 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는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는데 리그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로버트 커터가 33점을 기록하며 KT 상대로 추격에 나섰지만 박지훈을 제외한 선수 중 누구도 10득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코멘트 서울삼성의 승리를 봅니다. 정관장은 이종현과 박지훈 등이 길게 출전 시간을 가져가며 출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벤치에서 나와 득점을 올릴 선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가동 자원도 빅맨뿐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트랜지션 경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9번이 상대 골밑을 공략할 수 있고 벤치 득점을 앞설 삼성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서울 삼성 승 168.5 언더. 버밍엄시티 최근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하위권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브롬위치와 셰필드 원정에 나섰는데 호건과 톰 빌리, 조던 제임스 등 스리톱으로 나선 선수들의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백승우가 합류해 후반 교체 멤버로 나서며 주원에 힘을 실어줬고 점유율 경합은 잘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원정 일정을 마치고 잘하는 홈에 돌아왔기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블랙번 스토크시티를 잡고 최근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발 윙어로 나선 도란이 경기 내내 상대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며 멀티골을 터뜨렸고 트로스타디의 주만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승점 추가를 잘하는 홈과 달리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부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버밍엄의 승리를 봅니다. 백승호의 합류 이후 바쿠나와 이반 슈니치 등 주머니 힘을 내며 경기 주도권에 내주지 않기에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블랙번의 경기 내내 몰아칠 버밍엄이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버밍엄시티 승 2.5 언더. 레스터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왓포드를 잡고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2위권과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패장이 나오며 경기를 내준 코번트리 원정 이후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다이렉트 승격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디를 비롯한 부상자가 있었고 박하가 네이션스컵에 참여하는 등 전력 무수가 있었는데 풀빛으로 나선 이후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셰필드 버밍엄에 잡고 하위권 탈출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허더즈필드 원정에서 대피하고 돌아온 홈경기였는데 선발 공격수로 나선 이케 우그부가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22팀과의 승점차가 6점이기에 강등권 탈출을 위해선 2연승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떠나는 레스터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코멘트 레스터의 승리를 봅니다. 세필드는 허더즈필드와 4승 상대로 나선 원정 경기에서 모두 4골을 내주는 등 원정 경기력이 아쉬운 팀입니다. 또 디아비의 주만 경기를 기복에 큽니다. 투수 버리오리 주만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맥카티아와 마비디디가 돌파로 수비를 무너뜨릴 레스터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배팅 레스터시티 승 2.5오버. 노리치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퀸즈파크 원정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 두 골을 뽑았지만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웨스트 브롬위치와 코번트리 등 순위 경쟁팀을 제압하는 등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점차가 포텐에 터뜨리기 시작한 최전방가락이 좋은데 존노와 반호의 동크 등 벤치크랙도 충분합니다. 왓포드 지난 주말 경기에서 선두인 레스터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보나벤처의 골이 나오며 승점을 누렸는데 추가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홈 연전에서 연패를 당하며 다소 떨어진 분위기에서 누리치 원정에 나섭니다. 마테우스와 켄세마 등 기대한 공격수들이 찬스에서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코멘트 누리치의 승리를 봅니다. 와푸드는 아스프리아와 바이오든 누리치에 밀리지 않는 화려한 공격진에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리버모어를 제외하면 수비 보호를 해주는 볼란치가 없기에 수비가 불안합니다. 맥민과 누네스가 주머니에 나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사전투와 사이스가 문전 침투를 해결한 누리치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누리치 승 2.5오버. 로더럼 리그 우승을 누리는 사생과 리즈 유나이티드를 연속으로 만나 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우세점했고 중하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던 6개과 둠 배팅 해결할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영입을 하지 못하며 전력 보강에 실패했고 홈에서도 그리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홀시티 스완 재패하며 주춤했습니다. 선더랜드와 미러의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우위권 추격에 나선 최근이었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필러진이 완벽한 기회를 놓친 것이 배아픈 스완지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리브스와 존스의 준한 수비를 비롯해 라이언 길스가 나서는 최종 수비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입니다. 코멘트 접전해 봅니다. 헐시티는 두판과 필러진, 코널리가 나서는 스리토비 역습에서 해결이 가능한 팀입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나서는 무턴이 공격 작업보다는 수비 라인 보호에 집중하기에 공격수들이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튼튼한 수비 라인을 내보낼 헐시티가 승점 1점은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스완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난적 헐시티를 원정에서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4승전을 시작으로 3연패를 달하며 하위권 추락의 위험도 있었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리암 클렌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는 최고의 분위기를 탄 리즈를 만나야 합니다. 무리한 공격적 운영보다는 실점하지 않기 위해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 브롬위치 원정 패배 이후 리그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 기간 4차례나 3득점 이상을 했고 5차례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완벽한 경기력을 자랑 중입니다. 레스터가 앞서가고 4승도 잘해주고 있긴 챔피언십인데 그들의 기세도 대단하기에 내심 다이렉트 승격도 누리고 있습니다. 타이탄 스케줄이기에 서머빌과 눈투 대신에 피로에와 베르난데스 등이 공격진에 먼저 나설 수 있습니다. 코멘트 리즈의 승리를 봅니다. 홈팀은 그라임스와 제이 풀턴 등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켜낼 준항 조합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카마라와 크루에브 등 리즈 주만 상대로 우위를 보이긴 어렵습니다. 공중보를 해결할 벤포드 외에도 피로에와 서머빌이 2선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리즈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 리즈 승 2.5 언더.
브리스톨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미들스브라에 승리했습니다.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수비 우선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역습 상황에서 라이트와 프링든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습니다. 우승이 길어지며 순위 경쟁에서 밀리는 최근이었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결과를 냈고 이제 홈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사우샘프턴 허더즈피트와의 단타전을 승리하고 3위인 리츠와 승점 1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나란히 4연승 이상을 기록하며 리츠와 순위 경쟁 중인데 2위가 다이렉트 승격이 가능하기에 순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최근 경기력이 워낙 좋다는 점인데 제 아담스가 전방에서 수비를 몰고 다니며 나온 공간을 암스트롱과 브레이저가 공간 침투를 해결하고 있고 파운젯 주만 존재감도 엄청납니다. 코멘트 사우샘프턴의 승리를 봅니다. 프리스톨은 제임스와 가드너 힌맨 등 안정적으로 주문을 지켜낼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홈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는 등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몰본과 다운즈가 주문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암스트롱이 잘하는 뒷공간 침투를 해결할 사슴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배팅 사우샘프턴 승 2.5 우버. 웨스트 브롬위치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상위권 팀인 입스위치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스의 선제골 이후 후반 스위프트에 추가 골이 나오며 내심 승리도 누린 경기였는데 인저리 타임에 허용한 붕점 골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토마스 아산테와 웨이만, 피파 등의 경기 내내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요쿠실루가 공격 전개를 잘 이끌었습니다. 카디프 프레스턴에 패하며 떨어진 분위기에서 원정 일정에 나섭니다. 난저 워포드를 원정에서 잡으며 기분 좋게 나선 홈경기였는데 경기를 주도하고도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그랜트를 비롯해 에테테에게 수차례 찬스가 났는데 해결이 안 된 격분기였습니다. 코멘트 웨스트 브롬위치의 승리를 봅니다. 카디프는 에런 릉즈가 돌아오며 이선에 힘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주만 경기력이 안정적인 것과 달리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홈에 2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토마스 아산테와 왈라스가 공격을 이끌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웨스트 브롬위치 승 2.5 언더. 라이프치히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우승 경쟁에서 이미 뒤처졌고 후반기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다니는 등 후전 끝에 승점 2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15골을 기록 중인 오펜다를 비롯해 세스코와 시몬스 등 이번 시즌 합류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수비 기복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번 시즌 나리가와 잼스 우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원하던 음바페 영입이 지지부진하고 벤제마를 대체할 스트라이커를 찾지 못했기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라리가에서는 우승 경쟁 중이던 지로나를 대파했는데 라리가 득점 선두로 올라선 벨링엄의 멀티골과 더불어 4골을 폭발했습니다. 단, 그 경기에서 부상 이슈가 있는 벨링엄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디아스와 호셀루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에서